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볼보 XC70 D4 3세대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46,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스톤칩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본넷 보시면은 본넷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91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뒤쪽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7.05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네,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6,594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고요. A필러 쪽에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앞쪽에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네, 선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도록 할게요. 시트 쭉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볼보 XC70 D4 3세대 모델이었습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